양코 대전쟁 출발합시다. 이제 미래편. 미래편에서 아까 쓰다 남은 통솔력을 전부 다 쏟아붓도록 합시다. 난이도는 정말 쉽대요. 미래편. 미래편 뭐 난이도는 낮은데 이제 난이 그 미래편은 스코어 제도라서 스코어가 높으면은 좋은 아이템을 따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통조림이라든가 아니면 경험치라든가 막 그런 거 좀 따낼 수 있는 그런 거죠. 아 큰일 났네. 잘못 될 것 같다 이거. 어쩌지? 아 이거 팀원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용사님! 차 몰고 가시는 거 봤어요! 거짓말! 거짓말! 일단 잠시만요. 일단 첫 번부터 벌써 힘들어. 이건 원래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데? 게다가 쎄! 코끼리 뭐야 이거? 일단 우리 센 친구들 보내도록 합시다. 좀 뭔가 기동력이 좋고 공격 속도가 빠른 그런 애들로. 미래편은 공속이 빠르고 그런 애들로 해서 깨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스코어를 많이 딸 수 있어요. 스코어를 많이 받는 방법은 빠른 처치.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한 9000점 안 될 것 같으니까 8500점? 8000점이다 이거. 아이고 큰일 났다. 오 스코어 보상 나이스. 6만 맞죠? 스코어 점수 말 후시가 야마 야마 후시가 됐다. 아, 저기 진짜 후식이 자꾸 내 우리 집 쓰레기봉투 터네. 아, 후식이 우리 집 쓰레기봉투 자꾸 터네요. 저 몹쓸 저 친구 어떡하지? 아, 일단은 쓰레기봉투를 제가 살짝 정리하고 왔습니다. 아, 진짜 자꾸 터네. 아, 맞다. 오늘 제가 컵라면 먹방 했거든요. 컵라면 먹방하면서 나온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넣어놨는데 그래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터나봐. 아, 오늘 컵라면 먹었네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이 쓰레기 나와가지고. 이거 설거지 하. 이거 게임 빨리 끝내고 쓰레기 한번 버리고 와야겠어요. 안 그러면은 저 계속 털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자 네팔. 이게 이번에 미래편이라고 외계인. 이번 컨셉이 좀 외계인이 쳐들어온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맵 요 섬 있잖아요. 성. 기존에 있던 요 나라의 성에 외계인이 붙었어요. 미래편에는 요 외계인이 붙었습니다. 요 저 눈과 파란색 눈 두 개 보이죠? 그리고 요 외계 몬스터. 아, 와 혀가 세 개. 와, 아 역시 일본인. 아 상상력이 아주 풍부합니다. 근데 저런 상상을 할 수 있죠? 저런 더러운 상상을. 아, 대단합니다. 하, 굉장한 것 같아요. 뭐 스그나이 클리어하죠. 아이고, 잘못 본 것 같아요. 양코 3점이요. 재밌어요. 양홍검. 오, 뭐 다 봤네. 다 봤다. 팀 편성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이동 속도가 빠르고 공격이 좋은 그런 애들로. 통조림이 지금 9개. 아, 여기 지금 양코 뽑기 9개네. 아, 또 10개 돼서 10개 한 번에 촥 해서 토르르 돌려주는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 기린 고양이 요게 아직 레벨이 좀 낮아가지고 좀 아쉽네요. 예, 천공과에 넣겠습니다. 얘가 스플래시 데미지인데 매우 세. 근데 이제 사거리가 짧아서 보통 때는 잘 안 써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시스템이 이거거든요. 캐릭터 편성. 편성 보면은 양 콤보 도감 있죠? 양 콤보 도감이 새로 생겼는데, 아직은 뭐 제가 많이 안 써봤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써보니까, 예, 지금 양코 군단 초기 소지금 업. 요거 이렇게 해봤는데, 역시 진화 전 캐릭터라서 그런지, 그저 그래요. 별로 뭐 딱히 내가 손을 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시작합시다. 떴다. 이번에는 속전속결을 빨리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격. 아 됐네. 공격 속도가 빠른 애들로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요 우주선 요거 하나만 잡고 가주면은 아
아주 금방 끕니다. 왠지 얘가 얘 그 기린고해가 진짜 빠르거든요. 저는 먹방, 저는 원래 게임방송 BGM. 근데 이 레이저가 세. 얘가 좀 좋긴 한데 레이저가 더 세요. 강한 건 레이저지. 레이저 한 번 퉁퉁 하면은 뭐 다 쓰러집니다 아주 그냥. 맙사도 아유 촉촉촉 맞죠? 건물 금방 부서요. 아이고 클라딩. 아유 레이저로 레이저로 다 깨는 게 좋겠다. 레이저로 다 깨는 게 제일 정답인 거 아니에요. 이야 역시. 아 체력은 약하지만 이 속도 빠르고 공격 속도도 좋고 스플래시 데미지까지 좋습니다. 용사님 있잖아요. 게임 끝나면은 헝그리 샤크 아니면 스트랜디드 해요. 그리고 무서운 거 하실 수 있으면은 프레디 피착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양코트 엔젤을 끝내고 생각을 합시다. 캄보디아 통솔력이 아직 느긋하게 남았어요. 그득하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길 건너 친구들 할 거예요. 아 유튜브 분들은 길 건너 친구들을 보시겠네요. 길 건너 친구들 할 겁니다. 업로드는 아마 비슷할 때 될 거예요 아마. 뭐 따로 길 건너 친구들도 그렇고 양코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제가 뭐 관여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냥 영상 그것만 싹 돌리고 그리고 또 메인 이미지만 싹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바로 탁탁탁 올려보내기 때문에 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이구 정식이가 작게 우리 집에서. 뭐야 저 아름다운 캐릭터는. 왜 버터플라이 같은데 뭔가 초록색 빛이 도니까 뭔가 스스로 자위를 하는 체력 회복을 스스로 할 줄 아는 뭐 그런 아이인 것 같은데 이거 큰일 공격이 들어가는 게 좀 이거 뭐 이지로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뭐야 저거 스턴 걸리나 보네 스턴. 오 쩌는데? 뭔가 멋져요. 왜 멋지지? 프레디 피자 가기는 제가 게임이 없어가지고. 아유 진짜 잘못 터치하고 있었네 이거. 야 이거 사고 야 이거 사고 큰일 났다 이거. 쟤를 어떻게 하지? 쟤는 어떻게 하면 처치할 수 있죠? 와 네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속전속결로 깰 수 있는 그런 팀 세팅이 아닌 클리어 위주의 팀 세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속전속결보다는 클리어 위주의 팀으로 가도록 할게요. 와 이거 벌써부터 이렇게 숨을 빡치게 되는 거니까 뒤에 가면 더 힘들겠는데. 오늘 먹방 유튜브에 올려주시나요? 오늘 말고 다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스코어가 너무 낮게 됐어. 난이도가 확실히 딱 올려져서 빡세긴 빡세네요. 일단 필리핀 갑시다. 길 건너 요거 끝나고 나서 길 건너 하도록 할게요. 프리디 피자 가게는 나도 무서워. 저도 무서운 건 좀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아 요거 끝나고 길 건너 친구들 하고 홍구리 시작하고 그리고 잘 것 같아요. 그리고 먹방 녹화 방송 틀어드릴게요. 필리핀 이것도 힘들라나? 이것도 뭐 센 캐들 나오려나 이거? 조금 긴장이 되긴 하지만 뭐 이런 거 뭐 쉽죠 뭐 일도 아닙니다. 이제 요 기린 얘도 이제 슬슬 쓸모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슬슬 얘도 빼야겠다. 도망가 친구들 하세요. 도망가 친구들 제가 일단 다운 받아놨는데 언제 방송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같이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도망가 친구들. 아우 쓰그납니다. 8000점. 야 강력해. 어? 슬슬 이제 마지막까지 좀 얼마 남지 않았지 싶은데 지금 좀 많이 깼거든요. 아직 많이 남았나? 아직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싱가포르면은 아직 좀 한참 남은 거 같아. 한 10판 넘게 남았나? 10판 넘게면은 10판 넘게면은 오늘 내일
한 하루 한두 번만 더 하면은 바로 끝까지 다 가겠는데? 좋은데? 이번에 또 이 미래편이 나오면서 경험치를 더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경험치를 더 벌어가지고 제가 울트라 슈퍼레어 풀강을 못한 게 몇 마리 있거든요? 그거 다 풀강 해야겠어요. 와, 너무 좋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못 기다리는데 죄송해요. 제가 11시 반 이전에는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하고 길 건너 친구들. 아 네 길 건너 친구들. 아 길 건너 친구들 무슨 뭐야 이거 이 빨간 머리 뭐야 이거. 아 원래 빨간 머리가 이렇게 금방 안 나오네. 난이도가 확실히 미래편 난이도는 남다르네요. 잠깐 빨간 머리는 지금 나올 애가 아닌데. 빨간 머리는 뭐 솔직히 저 정도면은 뭐 스드나이 잡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데. 아 네 지금 당황스러워요 저도. 역시 미래편의 난이도인가? 미래편 난이도는 역시 뭔가 약간 좀 하드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나 깜짝 놀랐다. 그래도 뭐 쉽게 깨네. 어 그래. 아 좋다. 아우 막 경험치를 끌고 뭐 아주 그냥 와. 좋아요. 다음 판 바로 가지러 가죠. 호주. 아직 삐리. 아 요거 하고 나면 왠지 통솔력 부족해서 한 판 더 못할 것 같은 뭐 그런 슬픈. 아 이거 그것도 아, 좀 뭔가 아쉽게 부족해. 아 이거 좋지 않은데. 하... 일단 우리 꽈라 한번 잡읍시다. 꽈라 그 꽈라 귀 뒤에 뭔가 이상한 게 두 줄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저 젓가락인가요? 젓가락 두 줄 붙어 있는 겁니까? 젓가락 두 줄 저기 깔끔하게 붙어 있는 겁니까? 네, 뭐 쉽게 쓰러뜨리도록 합시다. 캥거루 나오네. 역시 호주하면 캥거루 아니겠습니까? 쉽게 물리치도록 할게요. 뭐 이런 거 일도 하지 뭐 이런 거 그냥 아 스근하죠. 자, 좀 강한 애들보다는 뭐 이속 빠른 애들 위주로. 이동속도, 기동력 좋은 애들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스코어를 많이 따야 되거든요. 최대한 빨리 깨기 위해서는 일단 이동속도, 그 다음 강력함입니다. 아 좋아요. 이야 8400점. 오 경험치 7만? 7만이죠 7만. 자 이제 저런 사람들 이제 블랙을 해야 돼요. 저런 사람들은 딱 뿌리가 보여. 좋아요. 아 역시 아 그리고 원래 심해 소용돌이란 판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판인 것 같네요. 와 이건 3000부터 점수를 주는 거 보니까 심해 소용돌이는 일단 난이도부터가 남다르네. 일단 60만이라는 경험치가 생겼기 때문에 바로 보자 강화를 좀 하고 끝내도록 하죠. 안 좋은 뜻이에요. 자, 슈퍼레어. 싼 애들. 어? 왜 이렇게 싸지? 3만원? 5만원까지는? 만원? 자,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걸 받아야 돼. 이제 랭크 점수? 랭크 점수를 좀 받아가지고 랭크를 좀 올려야겠어요. 랭크를 올려서 랭크 혜택이 있거든요. 랭크 혜택도 받아야 돼. 랭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좀 치사뽕짝 기술이죠. 자, 싼 애들. 앵무 왜 이리 좀만 강화해도 왜 이리 비싸지? 너무 비싼데? 아유, 유저랭크 좀 부족하네. 1100 달성하면은, 울트라 슈퍼레어 레벨 상은 해줘. 와! 큰일 났다. 이 경험치 한참만 남았는데? 여기까지 다음에 페이요. 빠이빠이.